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544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텔레칩스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스 등 멀티미디어와 통신 관련 시장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제품에 필요한 핵심 칩 및 토탈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체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텔레칩스 또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던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텔레칩스는 차량용 MCU를 독자 개발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그 이후에도 강세 보였지만 아무래도 차익실험 매물 때 많이 나오면서 하락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약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텔레칩스 어제 이제 5월 13일 날 이제 잠정 영업이익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4억 정도 손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적자의 폭은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손실로 기록된 만큼 이 목요일 날 많이 하락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19,200원대 지지선까지 이탈해 나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이 19,000원대 지지선 빠르게 회복 주는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21일 날 회담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그 전에 현지 시간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반도체 관련 해가지고 미국이 삼성전자에게 화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이슈를 받으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20일이 다가올수록 어느 정도 모멘텀 받을 수 있겠고요. 또한 20일에 어떤 이슈들이 생겨나는지에 따라서 모멘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받았을 때 19,200원대 지지선 회복할 수 있을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MCU 독자 개발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실적만 빠르게 개선되어 준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 이어나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아쉽게도 계속해서 저항대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었던 모습인데 내일이 아니라 이제 20일이 다가올수록 이 19,200원대 돌파해내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평선들도 서서히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19,200원대 한 번만 더 돌파해 준다면 이동평선들이 완벽하게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이때처럼 다시 한번 상승 추세 그리면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9,200원대 저항대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 주었을 때는 이 이동평선들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추세 전환까지 이루어지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텔레칩스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1분기 실적으로는 117억 정도 흑자전환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흑자전환 이렇게 큰 폭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 관련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의 폭이 약간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또 20일이 다가올수록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발생하는지 또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관련 실적 관련 모멘텀을 받을 때 지수 자체가 양봉 그리면서 조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반등 주면서 꾸준히 우상향해 주어야지 좀 더 강하게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이제 텔레칩스를 매수를 했는데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제 기타 법인에서 많은 양 매도를 하면서 오늘 결국 음봉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로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은 이제 모멘텀 받았을 때 좀 더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주는지 계속 다음 주에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주면서 상승을 해 주어야지 모멘텀을 받았을 때도 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증시 관련된 내용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해외증시 마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증시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마다 세 종목,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주식 관련 정보들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